자, 그럼 이제 썰방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네, 발음 자제하죠. 1월 18일. 네, 토요일. 자, 붕어형의 썰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아까 그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에 관해서 미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맞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텀블팝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나만. 근데 아까 미리 얘기를 나눴을 때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랑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일단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은행 창구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뭐 적금이나 예금 통장 만들어 왔다거나 아니면 매달 적금 부을 돈을 납입한다거나,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행을 방문하잖아요. 아니면 뭐 적금 만기가 되었다거나. 그런 거 했을 때,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은행 직원들이 이제 우리한테 하는, 고객한테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나요? 뭔가 철저하게 뭔가 교육을 받은 사람 마냥, 우리 어디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 마냥, 뭐라도 하나 더 가입시키려고 약간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적금 뭐, 그달 이제 매달 넣는 적금 때문에 적금 넣으러 왔는데, 막 적금 말고 뭐 해라, 뭐 해도 된다, 뭐 하는 거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설득하려고 드는 은행 직원들을 만나 본 적이 여러분 계십니까? 자꾸 뭐라도 하나 더 해보라고. 나는 하겠다는 말이 없었는데, 자꾸 뭔가를 이제 끊임없이 뭔가 권유하는. 이거 어떤가요? 이거 괜찮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불쾌감 같은 거안 느꼈습니까? 불쾌감. 그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은행에 대해 불쾌감 느끼지 않았나요? 오히려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은행 방문을 안 하고, 은행 이제 창구에 방문 안 하고, 인터넷 뱅킹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 뱅킹. 그리고 웃긴 게, 은행에서 자꾸 전화 와가지고 가입 유도를 해. 여러분 혹시 그런 전화 받아봤나요? 보이스피싱은 아닌데, 은행에서 뭐 가입하라고 자꾸, 은행에서 연계돼가 혜택 볼수 있다고. 그리고 요즘 은행하고 보험하고 연계돼 있는 거 아시죠? 은행하고 보험하고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연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은행 그 있으면 뭐, 어떤 보험은 뭐 얼마에 할수 있다 하면서 계속, 아, 막. 분명히 난안 하겠다 얘기했는데, 다음 달 되면 또 전화오고, 다다음 달또 전화오고, 다다다음 달 전화오고. 괜히 막, 원래 아무 감정 없었다가도, 괜히 그런 전화 한통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잖아. 일진이 사납잖아, 맞죠? 이게 요즘 은행의 모습입니다. 요즘 은행의 모습이야. 그냥 은행은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행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받은 돈을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하고, 그냥 잘 챙겨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의 역할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의 역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은행한테 뭔가 많은 걸 바라나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바랍니까? 바라는 거 없잖아, 솔직하게. 뭐, 은행한테 뭘 바래?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도 낮은데, 금리 캐봐야, 뭐, 2, 3%. 아무리 많아, 2, 3% 거기 왔다 갔다 거리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뭐, 은행한테 뭐, 혜택 볼게 별로 없잖아, 사실. 맞죠? 은행한테 뭐, 득 보려고 막, 물론,
뭐 이전 오픈 상품이 있으면 그렇 뭐 은행한테 혜택을 볼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뭐 엄청나게 막 진짜 많은 액수를 어떻게 보장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 맞죠? 근데 왜 자꾸 우리한테 막 상품 막 대도 안한 상품을 뭐 가입시키니 많이 자기들이 왜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하냐 말이야, 솔직하게.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하던 업무를 못 보게 한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언제부터 은행 이력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뭔가 연계시켜가지고 뭐라도 하나 가입시키. 그리고 웃긴 게, 거기다 웃긴 게뭐 이렇게 가입 유도하고 하는 것들이 뭐 상품 같은 것들이 웃긴 게 원금 보장형도 아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막 가입하라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원금 보장되지 않는 거. 그렇다고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때 불쾌했던 게 뭐냐면 원금 보장되지 않는 게 2천만 원짜리 가입하라고 하더라고. 난 그때 몰랐어요. 근데 설명 안 해주대.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안 물어본 사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 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물어본 설명 안 해줘요.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안 물어봤겠죠? 그나 모르고 가입을 했겠지. 그 나도 잘못했지. 몰랐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게 원금 보전이 안 되고 원금 손실이 되는 상품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중간에 해약하거나 하면 안 되냐고 뭐안 된다 하고. 졸라 웃긴 게 뭔지 알아? 해약은 안 되고 내가 중간에 한번 해약하러 갔었거든요. 그 3개월짜리를 해약하러 갔었는데 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해약은 안 되고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대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럼 나보고 대출 바라는 소리야? 내가 원금이 있는데 원금인데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쓰란 얘기야? 은행 이자를 은행 이자를 주란 얘기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토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상적, 은행의 정상적인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누구 배부리려고, 누구 배채우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 내가 원금이 있는 건데, 내가 돈이 있는데 묻혔다고 그, 누가 대출을 내겠어요. 그게, 아니, 그런 위험한 상품이면, 애시당초 자기들이 안 하게끔 해야 되잖아. 근데 할 때는 그런 설명 안 해놓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웃긴 게, 자꾸 은행에서 자꾸 대출거리 만들려고 자꾸 뭔가를 만들고, 맞죠? 신용카드 몇 개라도 하나 더 가입시켜가지고 자기들한테 대출 많이 받게 만들려고, 구국리만 하는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가 없는 얘기 픽션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웃긴 게 신입 사원되면 신용카드 대놓고 만들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입 사원으로 은행에 통장을 만들면 거기서 대놓고 아예 카드를 만들어라고 신용카드를. 다 빚쟁이 만들려고 사회초년생한테 하다못해 사회 돈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 돈이 많이 나온 사람한테. 돈이 많이 나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성우님, 오늘 제가 가련 부분 긁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사랑 좀 많이. 또 오늘 아까 누구야? 닉네임 뭐였어? 아, 이준성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니, 사회초년생이 돈이 어딨어? 하다못해, 이제 좀 사회 첫발 내밀고 이제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을 좀 모으려고 사회 햇병아리들한테 돈을 뽑겠다고 그거 자체가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양심에. 아니 은행 이미 은행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행 이미 학자금 대출을 많이 뽑고 있잖아요. 아이 서보호자가 된 직업정신 좋고요. 네. 이미 학자금 대출을 빨대 많이 꽂았잖아, 학생들한테. 그만큼 꽂았잖아, 맞죠?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 돈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돈 아껴가지고, 그돈 가지고 대출 갚아야 되는 친구가 한둘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들어갔다는 어떤 안도의 한순간, 잠시. 다시 또그 돈을 갚아 나가야 되잖아, 여러분들.
보통 보니까 한 1,500에서 많은 사람은 4,000까지 있더라고요, 학자금이. 그돈 생각하면 틈이 턱턱 막힐 것 같아, 대기업 다닌다 하더라도. 아직 학자금 빚이 남은 사람한테 카드를 더 발급해 준다고? 어제 저한테 10만 원이 부담스러운지 물어보던다고요? 그 역으로 물어보시죠. 당신은 10만 원이 안 부담스럽냐고.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은행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양심이. 원래부터 양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은행한테 충성과 맹세를 다 바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웃긴 게 은행이 정상적으로 은행 입금하고 적금 넣고 이렇게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꾸 안 챙겨주고 자꾸 뭔가 빚쟁이라도 몇명더 만들어가지고 이자나 많이 만들려고. 몽블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참, 무섭다,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중에 못 모르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해달라고 하면 또 마지 못해 줄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마음이 약해 가지고 순진한 사람들 맞잖아요. 은행에서 가면 좋다고 막 꼬드겨 가지고 만들 거 아닙니까? 이제 월급 초과 받아 가지고 크게 되지도 않는 돈 받아가지고 그돈 쪼개가지고 어떻게 나도 이제 좀 미래를 담보하 미래를 위해서 돈좀 모으겠다고 하던데 그걸 그렇게 안 도와주네. 요즘엔 은행인지 대부업체인지 좀 헷갈려 여러분. 은행인지 대부업체인지 헷갈립니다. 아니 은행이 돈 은행이 있잖아요. 돈 입금하는 사람을 돈을 거기 넣는 사람들을 안 챙기고 돈을 빌리는 사람, 담보를 받는 사람을 챙기고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툭 깨놓고 얘기할게. 지금 하우스포 만든 사람들 1등 공신은 은행이야, 은행. 그 하우스포를 만든 있잖아요. 하우스포를 만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우스포를 대량 양산한 1등 공신은요, 만약 이걸로 사회적 큰 문제 되잖아. 이분들이 못 갚아가지고 가면 은행이 책임져야 돼. 은행 책임 안 지잖아, 근데. 나 몰라라 할거 아니야. 맞죠? 붕어 형 반갑습니다. 군인입니다. 복무 약 20일 남았는데, 형님 알바서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알바서 초능선도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콩깍지님, 그거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추노 얘기 받아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 경험한 건 아닙니다. 전 참고로 추노한 적 없습니다. 공각진이. 저는 생산직은 추노 한번 해봤고 나머지는 추노한 적단한 번도 없어요. 일하다 도망간 적은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공각진님한테 맞다. 공각진님 이제 군대 전역하잖아요. 이제 말년 병장이잖아요. 제가 형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은행 가서 만약 통장 만들잖아요. 공각진님. 아, 맞다. 공각진님 하나 물어볼게. 공각진님 혹시 은행에 학자금 대출 받은 적 있습니까? 학자금 대출 혹시 대학교 다니면 보나마나 이제 전역하면 복학을 해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면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시는 입장이에요? 이제 전역하면 대학교 복학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을 안 다니시나? 대학교 중간에 휴학기 내고 아 대출 안 받고요? 혹시나 은행 가면 나중에 있잖아요. 다행이네요. 은행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거나 혹시나 취업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분명히 신용카드 만들어달라고 계속 이렇게 오퍼를 넣을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나면 그 월급 통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월급 통장을 만드는 척 하면서 은행에서 넌저시 당신한테 신용카드 만들어라고 압박을 줄 거예요. 그 압박이 가깝지, 그냥. 만들지 마세요. 그냥 현금 카드, 그냥 현금 직구 카드 그거만 만드세요.
근데 요즘 웃긴 게 은행 가면 그렇게 님 같은 콩깍지님 같은 사회초년생들한테 사회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대놓고 유도를 해요. 그거 내가 봤을 땐 잘못된 거야. 이 친구들한테 나올 돈이 어딨어요? 나라 사랑 카드요? 오, 착하네. 은행이 뭔가 있잖아요. 양심을 거의 버리는 것 같아요. 양심을. 자꾸 있잖아요. 실적 올리려고. 그놈의 실적 올리려고. 엄한 사람 자꾸 막 상품 가입하게 만들고. 없어도 되는 상품 가입하게 만들고. 안 만들어도 되는 신용카드 만들게 하고. 안 해도 되는 대출 자꾸 막 하게 만들고. 솔직히 사람한테 빚쟁이 만드는 거? 사람한테 빚쟁이 만들고 신용불량자 만드는 거? 은행도 책임 있어. 은행도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이너스 통장 안 만들어주면 되잖아. 맞죠? 그렇죠. 맞아요. 자꾸 앱 이상한 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봐. 앱 필요 없잖아. 아니 앱 필요 없어요. 왜 자꾸 앱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야? 앱 필요 없어. 맞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솔직히 은행 앱 깔아가지고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거의 없어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 뱅킹하는 게더 편하지 사실. 와, 그렇게 건수 올리려고 앱 깔면, 야. 근데 있잖아요, 그게 앱이 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 그거 아마 돈 나갈걸요, 아마?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공짜 아닐걸요, 아마? 그 유료일걸, 유료?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이렇게 얼마씩 나갈걸요. 요금이 포함돼가지고. 그냥 공짜로 깔아주는 게 아니라. 공짜 아닐거예요, 맞죠? 공짜 아니죠? 그거 가만히 놔두면 요금에 포함돼가지고 월 얼마씩 나오려고. 근데 자기도 알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알거 아니야.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방식이라는 걸. 비정상적인 방식이라는 걸알거 아니야. 양심이 어긋난다는 것도 알거 아니에요. 아, 물론 은행 직원들 알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분들이. 부모님, 오늘도 재미난 썰방 아유,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먹물라님,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직원들한테 그런 거 시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20만 원 왜 써야 돼? 20만 원 왜 써야 돼, 자꾸? 솔직히 보험 파시는 분들보다 더 심하다니까? 보험 영업 하시는 분보다 더 심해. 보험 영업 하시는 분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은행 가면 창구 가기가 굉장히 난감할 정도라니까? 진짜로? 창구에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일 보는 게 상당히 난감할 정도라니까요. 오늘은 뭘 가지고 영업을 나한테 할, 오늘은 뭘 가지고 나한테 영업을 걸고 넘어질까? 뭘 가지고 나한테 통장이니 뭐니 만들어라고 상품 만들어라고 뭘 가지고 또 얘기를 꺼낼까나 그 생각이 든다니까 이제는. 이게 최근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하겠죠. 왜냐? 직원들 한두 명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교육시키겠지. 그러니까 어느 직원이든 다 보면 다 그런 상품 가입하라고 얘기하겠죠, 맞죠? 어떤 직원하고 어떤 직원 안 하고 아니겠죠. 근데 이게 사람 여러 맛이잖아. 은행에서 그렇게 있잖아. 직원이 그렇게 상냥하게 얘기하면 이게 무시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요. 왜냐하면 왠지 약간 그런 생각들. 아, 내가 저분 열심히 일하시고 상냥하게 얘기하시는데 친절하게 얘기하시는데 괜히 우리가 자,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말씀하신 거 그것만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우리가 괜히 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상처받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막 그런 거잖아. 은행 예금하고 1, 7금 정도만 볼 일을 보면 2, 3분 안에 끝나. 근데 그게 아니라 상품 가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니까. 여러분 보면 은행 가면 있잖아요. 은행 가면 보면 왜 번호표 뽑혀 있잖아. 보면
특정 자리에 한 명이 20분 이상 앉아있잖아. 그 상품 가입이, 상품 가입. 왜 은행 가면 창구 막 3개, 4개 있잖아. 근데 한쪽 자리에 보면, 어? 한쪽 자리에 보면 한 사람이 계속 오래 앉아있잖아요. 오래 앉아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어? 사인 하락하고 막 적은 거 보이거든. 아, 또 하나 낚여들었구나, 또. 이제는 그런 생각 든다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깍지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분들 정색해요, 정색. 근데 그분들도 사람이라 가지고 사람이라서 정색한다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 미간에 주름 세운다니까요? 아, 내가 막 약간 그런 느낌이네. 속으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해주지, 한번 이렇게 막 그런 느낌 든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콩깍지님처럼 저렇게 딱 잘라가지고 죄송한데 좀 그런 거 하려고 온게 아닌데요. 제가 원래 하던 것만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죠.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뭔가 어금니를 꽉 깨문다거나 입술을 딱 깨무는다거나 뭔가 눈을 안 마주친다거나 와 진짜요 콩깍지님? 야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나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표정이 다 보이는데 사람이라서 아무리 그 은행 직원이 멘탈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그냥 적금 예금 있는 거다돈 빼고 은행에 옮긴다 하면 오히려 이제 영업했다가 오히려 뭐 고객을 잃는 거죠 맞죠? 예, 소탐 대실이죠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이제 큰거 날리는 아 근데 보면 나도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표정이 안쓰럽더라고요 표정이 안쓰러워요. 콩깍지님 아마 저렇게 얘기하면 졸라 아마 가고 나면 욕 존나 할것 같아. 콩깍지 저 나이도 어린 녀석이 저것이 어? 보니까 뭐 어? 내 동생 뻘 되는데 뭐? 이렇게 가입 권유하니까 적금 예금 있는 거다 빼라고? 씨, 다 빼라 그래. 너 돈을 어? 너돈 있지도 않으면서 막 점심 먹을 때 아마 콩깍지님 얘기 엄청 많이 할걸? 점심 직원이 점심 뭐 어? 군발인 녀석이 300, 꼴랑 300 있으면서 나보고 갑질하는데, 아, 졸라 재수없다 하면서 졸라 얘기할 거지. 은행 창구에 등에 지금. 아, 나이도 어린 게 참, 씨. 못돼 빠져가지고 참. 누나 그렇게 얘기하면 저 하나 가입 좀 시켜주지 막 이렇게. 아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주제를 떠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진상집 몇번 했다고요? 아마, 양정모님 아마 블랙리스트 되지 않았을까, 은행에. 은행에 블랙리스트로 얼굴이 등록되지 않았을까요? 딱 들어가자마자, 어, 양정모다. 어, 양정모. 야, 양정모야.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저 사람한테 하지 마. 단톡방에, 야, 양정모 왔다. 야, 진상 아니지, 저번에? 딱 들어가고, 바로. 저, 노답 왔어, 개노답. 개노답 왔다니까? 야. 단톡방에 미리 다 돌려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막 싫은 티 팍팍 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싫은 티 팍팍 내야 되고 뭐그 사람 그분들한테 기분 안 좋은 얘기 해야 되고 뭔가 서로를 긁는 얘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뭔가 은행에서 이렇게 뭔가 창구에 가는 게 뭔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가 은행에 죄진 게 아니잖아 맞죠? 은행에 죄진 게 아니잖아. 물론 그분들 사정을 이해하겠지만, 아무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요즘에 은행이지 대부업체인지 헷갈려요, 진짜. 제발 부탁인데,
기존에 있는 은행 직원들, 고객들 잃고 싶지 않으면 원래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찮게 안 하는데 왜 자기네들이 우리 귀찮게 만드냐 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찮게 안 하고 우리 일만 하겠다는데 우리 업무만 보고 빠지겠다는데 왜 자꾸 우리 귀찮게 만드냐고. 힘들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업무만 좀 해주세요, 제발. 은행 직원분들. 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은행한테 대출받을 일 없어, 웬만하면. 대출받을 일 없고, 적금 예금만 그것만 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은행 직원분들 굳이 친절하게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자꾸 이상한 것만 자꾸 계속 얘기하지 말라고요. 어떨 때 은행 가기 겁나요, 그런 것 때문에. 겁난다니까요. 우리가 왜 은행을 왜 겁내야 되고 왜 부담스러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네, 보내도 됩니다. 지금 보내세요, 콩깍지님. 보내도 됩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콩깍지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더 이상 자꾸 무분별한 대출 양산하지, 대출. 감당 안 되는 대출 밖에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통장 자꾸 남발하게 만들지 마시고. 사회초년생들,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자꾸.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자꾸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은행이면 은행 원래 업무에 맞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님들한테 귀찮게 한다거나 부담스럽게 안할 거니까 원래 일만 해주세요. 원래 일만. 자꾸 막 신용카드를 뭔데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